웃긴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렇게 자연을 위해서 조금 더 오염시키지 않을 노력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저부터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그냥 모래바람이 아니고 네. 이렇게 화면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무섭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밥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것들인데 편하게 우리가 숨 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또 즐겁게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이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우리에게 황사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의 위기다. 그래서 몽골,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황사가 태평양을 건너서 LA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도 그걸 실감하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요. 잠시 궁금증이 그 황사가 말이죠. 아까도 사실 잠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최근에 즉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났다면 그럼 이 황사 현상이 오늘날에 생긴 아주 새로운 현상인 걸까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황사가 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삼국사기에 보면은 서해 쪽에서 모래바람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요즘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에 남았겠죠. 근데 문제는 요즘은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각종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가득 담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황사 때 그 모래먼지를 맡으면 삼겹살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삼겹살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어머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여배우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여배우를 보호해야 되고 황사 때문에 어이구 이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물론 뭐 단번에 짠 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몽골에 온 지 벌써 3일째. 하지만 이 혹독한 추위는 도저히 적응이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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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뭐. 세수하네. 세수하네. 이야. 아, 이쁘다. 아이를 씻기는 방법이 독특하다. 엄마의 입에 물을 머금어 온도를 맞추고 소독도 하는 일석이조 세수법이라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생활의 지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좋아서. 한국 사람은 똑같잖아. 네. 아. 아. 잘했어. 물 한 컵으로도 깨끗이 세수를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낯선 이방인의 방문에도 기쁘게 맞아주는 따뜻한 사람들. 이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유목 생활을 했었다 한다. 선진국들의 급속한 산업화는 몽골의 기온을 무려 2도나 올려놨으며 몽골 국토의 91%를 사막화시켰다. 그 산업화의 중심에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황사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급격한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바로 이 죽어가고 있는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우린 희망을 찾았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몽골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한 2년 됐어요. 2년. 2년 동안 여기서? 예, 예. 이 심어놓은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여기 한 3만 그루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로 들으면 3만 그루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 눈으로 보면은 여기 나무가 어딨어? 예. 그럼 이렇게 뭐 가느다란 게 몇 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 얼핏 보기에 3만 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눈과 귀를 기울이면 작은 생명의 소리를